안녕하세요, 도로시입니다. 안녕. 해피 할로윈.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. 마카롱. 할로윈으로 전부 다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구하지 못해서 르봉봉이라는 데 가서 방금 전에 구매를 해왔습니다. 요거는 올려놨지만 협찬이라서 올려놓은 게 아니고요. 공간이 비어서 그냥 올려놨습니다. 굉장히 예쁘죠? 그리고 여기는 우유입니다. 먹어볼까요? 우선 자, 이렇게 생겼어요. 요 아이를 먹어볼게요. 아, 맛있겠다. 금가루도 있습니다. 무화과요. 제 직감으론 요 위에 있는 게 마시멜로 같습니다. 단 한 가지 아쉬운 건 협찬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맛인지 제가 먹어봐야 합니다. 마시멜로 같아요. 초콜릿이 통째로 박혀 있습니다. 이런.
파이와 우유를 먹는 맛입니다. 설탕 같은 게 묻어 있습니다. 뭘까요? 설탕이다. 솔트입니다. 짠데요. 뭐지 이거? 여러분도 마카롱에 소금 쳐서 드시나요? 너무 짠데. 이것은 이름을 기억합니다. 돼지. 색깔부터 강력하죠. 강렬하죠. 답니다. 상당히.
좀 전에 초콜릿을 한 가득 먹고 갑자기 소금을 먹고 갑자기 또 설탕을 먹으려니 못 먹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미안하다. 이거는 와플 뭐 얘기였는데 이름을 까먹었습니다. 이 청포도 이름은 신기했습니다. 시옷자로 시작했었어요. 여러분, 제가 만약에 이걸 먹고 달아하거나 순간 표정에 진실이 드러나도 맛이 없는 게 아닙니다. 저는 매운 걸 좋아하되 단 거를 잘 먹지 못합니다. 지극히 주관적인 제 입맛일 뿐 여러분들께는 굉장히 맛있을 겁니다.
그럼 이제 가볼게요. 맛있고 달고 했습니다. 이것은 제 입맛대로 먹은 리뷰도 아니고 그냥 마카롱 먹방이니 선입견은 가져주시지 않길 바랍니다. 여기 인기 많아요. 그래서 저도 갔다 왔습니다. 가볼게요. 안녕, 우즈. 사랑해요.